내일장 미리 보기를 통해서 그럼 내일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 준비를 해볼까요?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에 일단은 뭐 하락을 멈추긴 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지만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뭐 답이 나온 것도 아닌 느낌입니다. 내일 시장은 어떻게 좀 대비하고 계세요? 네, 근데 뭐 지금 현재 지수 때는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러한 좀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그런가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제 연말에 이제 1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수가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네. 그 근간을 보게 되면 아시다시피 지난해 이제 연말 랠리가 펼쳐졌던 이유가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 완화와 함께 향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좀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미증시 역시도 뭐 급등을 했고 그로 인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4% 언더로 하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 증시도 이제 작년 이제 11월, 12월 연말 랠리가 펼쳐졌었는데요. 근데 그 바로 이제 시작점이 바로 작년에 이제 기억을 되돌려 보면 이제 11월 그 15일 미국의 이제 CPI가 이제 발표된 이후에 네. 이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좀 지표가 나오면서 즉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혀간다라는 그런 좀 기대감 이와 함께 향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사실 작년 11월 15일 이후부터 시장이 좀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연말에 어떻게 보면 랠리가 펼쳐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지금의 지수 때가 바로 이제 작년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할 시점인 11월 이제 15일 이전 수준으로 현재 지수가 회귀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작년에 이제 연말에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기대감에 힘입어서 올랐었던 그런 상승 부분을 다 이제 반납한 상황이다라고 네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시장에서 좀 최근에는 계속해서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80%에서 이제 50%로 낮아지면서 좀 기대감은 감소했습니다만 이미 주식시장에서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좀 반영이 됐다라는 점, 즉 작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의한 상승분을 다 반납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 저가 매수세 좀 낮고 과대에 따른 그런 매수세가 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구간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도 뭐 시장이 뭐 특별한 호재가 있었다라기보다는 네. 그 시점 정도까지 이제 시장이 좀 하락을 하면서 이제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투매보다는 좀 매수세가 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좀 지수 레벨대에 좀 진입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도 PR이 한 10배 언더로 내려온 상황이고 PBR도 역사적인 저점대라고 할 수 있는 거의 뭐 0.89배, 지금 0.8배 수준까지 지금 하락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이제는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선물 시장에서 장중에 이제 순매수세로 전환하는 그런 좀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네. 올해 연초에 이제 지속적인 시장 하락에 바로 이제 수급 주체가 바로 매도 주체가 좀 외국인 투자자였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변화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좀 시작한 상황이고 이제는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는 이제 보통 이제 중소형주들 특히나 이제 코스닥 개별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낙폭 과대 실적주들 중심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과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지지선 형성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올지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내일 시장이 뭐 오늘처럼 연속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외국인 수급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이나 섹터 좀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시장 상승과 함께 오늘 좀 눈에 띄는 업종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바로 이제 핸드셋, 즉 이제 스마트폰 관련 업종이 오늘 네네.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오늘 이제 새벽이죠. 삼성의 이제 갤럭시 언팩이 이제 진행이 개최가 됐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전 판매가 지금 시작이 되는 상황인데 네. 이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이러한 스마트폰 관련주 핸드셋 부품주들이 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좀 주목할 부분은 상당히 시장에서도 좀 기대감이 좀 높은 상황인데요. 이번에 삼성의 갤럭시 그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지능 즉 AI 기술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네. 특히나 시장에서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좀 환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제 온 디바이스, 즉 이제 자체적으로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기계 자체적으로 이제 구동되는 온 디바이스 AI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통화 중에 실시간 통역을 제공한다든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기능에 대한 AI 기능에 대한 그런 좀 기대감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 좀 호평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다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러한 온 디바이스 AI 기능 탑재와 더불어서 올해 스마트폰 수요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은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첫 분기 삼성에서 밝힌 첫 분기 판매 계획을 보게 되면 지금 1,250만 대 수준으로 지난 작년에 이제 갤럭시 S23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한 1,070만 대 정도 첫 분기 이제 판매가 됐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약 한 20% 가까이 그런 판매량 성장을 좀 기대 공격적으로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번에 지금 AI 기능 탑재와 더불어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좀 그동안 삼성이 애플의 1위 자리를 전 세계 이제 그 판매량 1위 자리를 내준 상황인데 상당히 좀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 갤럭시 24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를 탑재한 이제 스마트 기기들이 막 나오기 출시가 이제 분모를 이룰 텐데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핸드셋 관련 종목을 업종을 좀 살펴보자 의견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내일 시초가에는 어떤 종목 좀 보세요? 네, 그래서 핸드셋 관련주 중에서 오늘 사실 관련 부품주들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으면서 네. 많이 좀 상승을 했는데 그중에서 특히나 이제 이번 갤럭시 S24 이제 출시와 더불어서 또 기대가 되고 있는 바로 이제 그 관련 이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플렉스를 좀 주목을 해보면 네.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특히 이제 갤럭시 이제 뭐 그 가장 이제 하이엔드 상위 모델 울트라 모델에 탑재되는 이제 뭐 S펜 인식용 연성회로 기판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타이저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 이제 1분기 출시를 앞두고서 작년 이제 4분기부터 초도 생산을 이제 하면서 작년 이제 영업이익이 한 114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378% 급등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좀 내놓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이러한 실적 모멘텀도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이번 갤럭시 S24 판매가 만약 호조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그런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갤럭시 24 그 판매 증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네.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또 그 XR 기기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도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2024년 내내 시장에서 좀 주목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네. 지금 시점에서 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구간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네, 오늘도 이런 기대감에 더불어서 한 6% 넘게 상승세를 지금 보였는데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동안의 주가가 워낙에 많이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 될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로는 우선 1차적으로 한 14,000원 정도 선까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손절 라인으로는 1,500원 선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터플렉스까지 내일 시장에서 살펴보실 종목으로 잘 한번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영훈 과장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